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골리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를 굳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광주 전남.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78.6, 전남에서는 79.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78.3%로 박용진 후보와는 57%포인트 이상 차이를 유지하며 이재명 대선론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유일하게 1위를 놓쳤던 광주 전남에서도 압도적 지지세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문재인, 이해찬 등 전 당대표들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눈에 띄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안방인 광주에서 22.2%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후보 등에 밀리며 누적 득표율에서 여전히 5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평당원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이병훈 의원이 합산 득표율 60%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최혜영 전 참여자치 20일 공동대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남 도당 위원장에는 신정은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40, 대의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하며 오는 27일 서울 경기 전당대회에 이어 다음 날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이 합산 발표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